I'm off music. What up, nigga? Let me get on something. Look. I'm Walker Hill. Yeah. Yeah, I'm wild. Yeah.많이 바뀌었어요. SOC도 있었고요. STC도 있었고요. 마냥 제가 화려한 걸 좋아해서 웅장한 퍼포먼스를 좀 하고 싶은 팀. 단순하게 스플렌디드 댄스 패밀리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이 팀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팀을 응원하는 상황이었거든요. SDF가 대상을 타는 거 보고 아, 저 팀 되게 재밌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팀에 소속이 돼서 대상을 타게 됐는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대상이라는 큰 상 얻게 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키페스티벌 대상을 타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었어요. 키페스티벌 공지가 올라오니까 초심을 또 잡고 싶더라고요. 갔는데 그 대상을 받게 돼서 저는 그냥 행복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더 열심히 해서 딱 해서 되게 재밌었고 좋았어요. 그런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어린 양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러 분야에서 과연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손에 막 땀쥐면서 이랬는데 대상을 호명이 됐을 때 진짜 너무 기뻤고 내년에도 또 꼭 열심히 해서 대상을 타야겠다. 그냥 스스로 뭔가 더 발전하게 된 모습으로 대상을 받은 거라서 뿌듯하고 1등 받아서 좋아 같은 고등학교였었어요. 이 친구랑 동아리 팀을 만들었는데 아 같이 해보자 이래서 처음 멤버는 끝에 있는 이 여자친구하고 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친구 두 명은 한양대에서 만난 친구들. 어 너도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라 해서 오디션을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HHL이라고 이제 세계적인 큰 힙합 댄스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SDF라는 팀이 성인부 3등을 차지해서 국가대표 자격도 얻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큰 대회 수상이기 때문에 이제 댄서들 사이에서도 그 영상이 이제 좀 많이 보게 되고 저 이제 네? 와서 한번 해보겠냐 이게 제안이 와서 저는 이제 너무 좋았죠. 리더 형 수환이 형이랑 애기가 돼가지고 팀에 들어오게 리더와 같은 전공이어서 재즈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같이 팀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셔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등부 이제 하면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반부에 가면 저희가 좀 되게 단순한 퍼포먼스거든요. 더 단순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그냥 욕심상. 허리가 제일 무리가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고 싶었어요. 무대 분위기를.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 형 이거 어때? 이러면서 장난쳤는데 오 이거 괜찮다 이래서 넣은 거거든요. 아 그거는 제가 하자라고 했습니다. 압도적인 느낌을 관객들한테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분장까지도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댄서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다 오래오래 춤췄으면 좋겠고 그냥 리더 형이 키워주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서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겠습니다. 다들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쳤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팀 괜찮네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좋아하고 이제 뭐 유튜브 생기면 유튜브 구독도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진짜 계속 오래오래 춤추고 계속 SDF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하는 아가 팀이랑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회에서 많이 보이고 이제 각자 분야에서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냥 많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수원아 SDF야. 몸은 건강하지? 지금 난 허리가 아픈데 병원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 한 5년 뒤에, 6년 뒤에 아카데미 하나 차리는 게 지금 내 목표인데 이제 사장님, 부사장님 이렇게 그런 SDF로 만났으면 참 좋겠어. 10년 뒤에 SDF! 너네 많이 커졌더라. 사람도 많아지고. 굉장히 보란 듯이 잘 돼서 아주 좋아. 앞으로도 좋은 퍼포먼스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제 나이 먹었다고 대충 하면 안 되고 이제 밑에서 어린애들 치고 올라올 테니까 꾸준히 열심히 하는 팀 됐으면 좋겠어. 화이팅! 예.